고급 법무부 장관 동생이 운영했다던 건설업체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 업체가 공사 대금 명목으로 웅동학원 측에 가진 채권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업체의 익성과 조 장관의 딸이 지원했다가 떨어진 걸로 알려진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일선 검사들과 첫 비공개 대화를 가졌습니다. 활발한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모 씨가 경찰의 2차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수사본부와 가까운 교도소로 이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두 건 접수됐습니다. 양돈 농가가 밀집된 지역인 만큼 확진 판정이 내려지면 반경 3km 내 돼지 5만 마리가 살처분됩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모레부터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 최고 600mm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평택 화성 고속도로에 말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말들은 차들을 피해 갓길로 달렸는데 별다른 피해 없이 10분 만에 경찰에 포획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중고등학교 남학생 11명이 초등학생 1명을 성폭행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학교와 지역기관, 가정이 제 역할을 했던 건지 또 지금은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조국 법무장관 관련해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국 장관의 동생 부부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소송을 냈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의 동생이 운영했다던 건설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먼저 전영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 부친의 건설회사와 조 장관 동생의 건설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은 1989년 설립됐고 동생 회사인 고려시티개발은 5년 뒤인 1994년에 설립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고려시티개발 설립 당시 사무실 주소가 고려종합건설의 사무실 주소와 같습니다. 두 회사 모두 비슷한 시기에 조 장관의 모친 박모 씨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고려시티개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는 등 웅동학원과 관련해 총 16억 원대의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는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특히 고려시티개발이 운영됐던 11년 동안 웅동학원 관련 공사 외에는 다른 수주 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는 겁니다. 그냥 사업도 안 했고 사무도 없었고 이사장 해가지고 학교 1년 운영하고 하니까 예전에 뭐 타이틀도 붙이고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뭐 타이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웅동학원 테니스장 공사 외에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조국 장관의 동생은 공사 대금을 달라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조국 장관의 아버지가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동생이 가지고 있던 공사 대금 채권은 허위라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라고 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이게 조국 장관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박원경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는 2006년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와 부인 명의로 웅동학원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한 웅동학원 공사대금 16억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웅동학원이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승소하게 된 조 씨는 확보한 웅동학원 채권을 지난 2008년 안모 씨 등에게 사업자금으로 14억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조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안 씨 측은 2010년 6월 웅동학원 재산에 대해 21억 상당의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조 장관의 부친은 웅동학원 직원을 시켜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허위라는 취지의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압류를 막으려 한 조치로 보입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웅동학원 관계자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와 내용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은 1997년부터 가압류가 들어오기 1년 전인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를 지냈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조 장관이 이사를 지낸 만큼 동생 측이 가진 채권의 허위 여부와 부친의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익성이란 회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회사로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익성은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회사에 초기 설립 자금을 댄 걸로 알려졌고 그 운용사는 이후에 펀드를 통해서 다시 익성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배준우 기자, 익성이 어떤 회사인지 이제 간단히 살펴봤는데 오늘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부터 자동차 부품 업체 익성과 그 자회사인 IFM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익성은 2차전지 관련 업체인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입니다. 이 투자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 의혹과 조 장관 가족의 펀드가 투자된 웰스 CNT와 연결된 우회 상장 의혹 등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또 검찰은 오늘 조 장관 딸이 과거 입시 때 제출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일선 검사와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쯤 의정부 지검을 찾았습니다. 이 3시간 반 정도 비공개로 대화가 진행됐는데요. 이 검사장 등 간부급들은 참석하지 않고 평검사들과 토론을 갖고 또 수사관들과도 따로 토론을 가졌습니다. 검찰개혁 문제건 또는 검사분들의 애로사항이든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제가 주로 듣고 향후에 어떻게 그 말씀을 드리겠다. 네, 보신 것처럼 오늘 대화는 조 장관이 주로 듣는 입장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인사원칙 관련 얘기를 비롯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형사부 업무 과중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관한 얘기도 있었느냐 기자가 이렇게 묻자 조 장관이 살짝 나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드러난 경기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속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오늘 용의자 이모 씨가 수감된 교도소에 가서 세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 그제부터 매일 조사하고 있는 건데 이 씨는 자신은 그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찰 미제 사건 전담팀과 범죄 심리 분석관 등 대여섯 명이 오늘 부산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 이모 씨를 상대로 범행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그제 첫 조사 이후 매일 한 차례씩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이 씨는 화성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교도소 관계자는 이 씨가 조사를 받으면서 식사와 취침을 매우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혹시 모를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TV, 신문 등의 보도를 접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외부 활동도 금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계속 조사한다는 입장이지만 끝내 혐의를 부인한다면 수사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씨 DNA가 나온 5, 7, 9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은 자백이 없다면 진범으로 결론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소시효가 끝나 이씨가 면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나온 진술을 토대로 심리 변화 분석에 집중해 최대한 자백을 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는 청주지검으로부터 처제 살인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 10차 사건 이후부터 처제 살해 사건 전까지 2년 9개월의 공백 기간 발생한 미제 사건들을 살펴보며 이 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이렇게 용의자 이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화성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화성 연쇄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씨는 화성에 살고 있었고 특히 저희 취재 결과 당시 이 씨가 다니던 출퇴근길 근처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용의자 이모 씨가 처제 살인사건으로 붙잡힌 건 충북 청주였습니다. 지리적 거리 때문에 경기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보긴 쉽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난 이모 씨 동생은 이 씨가 화성 토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도 직장 생활도 대부분 화성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다녔던 공장은 이 씨 집에서 약 5km 떨어진 곳으로 연쇄 살인 사건이 한창일 때에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이 씨가 다니던 직장 바로 앞입니다. 여기서 이 씨의 집까지는 이 길 하나뿐인데요. 제가 직접 이 길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당시 343번 지방도로로 취재 결과 이 도로 근처에서 두 차례 살인사건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씨의 직장에서 집까지의 이 길목에는 이 씨가 다녔던 학교뿐만 아니라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도 들어있습니다. 이 씨 동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감 생활도 잘해 은근히 가석방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도 이 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라네 이렇게 내어서 낳고 이렇게 그 집 아들 이름을 부르잖아. 내가 어저께 나오는데 깜짝 놀라지잖아 내가. 이 씨가 화성에서 지낸 과거가 하나둘 베일을 벗으면서 진실 규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용의자 이 씨는 1963년 화성에서 태어나서 1993년 충북 청주로 이사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때 빼고 계속 화성에서 살았습니다. 10건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 씨가 23살이던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계속됐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이 출퇴근길 주변에서 일어났고 여섯 번째 사건은 이 씨의 거주지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씨는 1993년 결혼하면서 충북 청주로 이사를 갔고 이듬해 처제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30년 가까이 이 씨는 화성에 있었고 더구나 범행 장소 근처에 살았었는데도 어떻게 당시 경찰의 수사 선상엔 오르지 않았던 건지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 용의자 이모 씨가 살던 곳은 화성군 태안읍. 이곳은 모방범죄 한 건을 제외한 9건 가운데 6건의 범행이 이뤄진 곳으로 사건 현장까지 5km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은 이 씨를 용의선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도 처음 들어봤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사 대상자로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다. 당시 2만 명 넘는 수사 대상자 가운데도 아직 이 씨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왜 당시 수사팀은 이 씨를 놓친 걸까? 당시 화성 수사팀은 4차, 5차, 9차 등 사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혈액형 B형의 체액이 발견됐다는 점에 착안해 B형을 유력 용의자로 간주했습니다.
분석 대상 물건 중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 O형, O 이런 것도 있는데 B형이 좀 많았어요, 수가. 하지만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게다가 유일한 몽타주와 눈매 생김새가 다른 걸로 전해져 이 씨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994년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해 청주경찰이 이 씨의 화성 본가를 압수수색할 당시 화성 수사팀이 이 씨를 조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본부에서 혈액형이랑 이제 틀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수사선상에서 딱 배제시켰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추측으로다. 수사 대상은 많으니까. 당시 부실했던 초동수사가 용의자에 대한 수색망을 좁히긴커녕 오히려 혼선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자, 뭐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풀 결정적인 단서가 된 용의자 이 씨의 DNA는 증거품에 묻어 있었던 이 씨의 땀이나 침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땀과 침에는 피부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가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이 씨의 DNA를 찾아낸 겁니다. 이 내용은 배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14살 김모양이 희생된 9차 사건, 54살 안모 씨가 살해된 7차 사건. 경찰은 두 사건 증거물 12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들의 속옷 두 점에서 나왔습니다. 속옷에 용의자 이모 씨의 땀이나 침 같은 게 묻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에는 잇몸이나 입천장에서 떨어져 나온 구강 상피세포가, 몸에서 흐르는 땀에는 피부 표피로부터 떨어진 상피세포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국과수는 배양을 통해 이 씨의 DNA를 검출해냈습니다. 증거물들에 묻어있는 인체 유래물, 그 인체 유래물에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죠. 그 세포들 속에 있는 미량의 DNA를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소위 말하는 개인 식별을 하는 작업입니다. DNA는 시간보다 증거물 보존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9차 사건보다 4년 빠른 지난 1986년 발생한 5차 사건 증거품에서 용의자의 흔적이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증거물 수량과 보존 상태를 감안하면 DNA가 나오지 않은 10차 사건을 뺀 나머지 5개 사건에서도 추가 DNA 검출 가능성이 작지 않습니다. 국과수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사건의 경우 증거품이 많아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주일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어제 하루 잠잠했는데 오늘 다시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장 두 곳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반경 3km 안에 있는 돼지 5만 마리가 살처분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늘 추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파주의 양돈 농가. 방역 초소 근무자들이 1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차량 통행을 막습니다. 8시 40분에 검역관들 안쪽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지원부 파주 적성면 농가에서 돼지 두 마리, 파평면에서 한 마리가 폐사했고 현재 방역 당국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농장 두 곳은 앞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연천 농장에서 불과 10km 거리 내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신고 농장은 모두 앞서 발병한 두 농장과 마찬가지로 잔반이 아닌 사료를 먹였고 외국인 근로자 역시 발병국이 아닌 태국 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육 농가도 힘들고 했지만은 주변에 우리도 안타깝고. 파주의 두 농가는 첫 발병한 파주 연다산동과 달리 돼지 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돈 단지도 있고 일반 그냥 양돈장도 그 주변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파평이 파주시 양돈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확진 결과는 오늘 밤 나올 예정인데 발병이 확인되면 농가 기준 반경 3km 내 돼지가 모두 살처분됩니다. 주변 농장 37곳에서 5만 마리에 달하는 돼지가 살처분될 걸로 예상됩니다.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떨려가지고.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추가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발생지를 다녀간 차량이 드나든 파주와 연천 일대 농가 350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이렇게 의심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농가의 걱정은 더 커져만 가는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병을 옮긴 걸로 의심되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확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김관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농가에서 4km 떨어진 연천군의 한 야산. 질병방재단 대원들이 우거진 수풀 사이를 오가며 야생 멧돼지의 폐사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야산 곳곳에는 야생 멧돼지가 다닌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는 주로 이렇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덤불이 우거진 곳에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찾지 않으면 발견이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첫 발병 후 나흘이 지난 뒤에야 파주와 연천의 발병 농장 주변 20제곱킬로미터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멧돼지 폐사체 예찰을 시작했습니다. 투입한 인력은 파주 2명, 연천 2명,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뭐 그러면 6명이나 시켜드리면 되니까 뭐 그쪽에서 하게 되면 4명만 해달라니까. 개체수 관리에 실패한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 전파의 한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많아요. 네. 집 앞에도 오고 그 논도 네. 다 파주 집어넣고 네. 벼도 네. 벼도 다 망가뜨려놓고 그랬다. 이 감옥성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쪽으로.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강하천 바닷가 아무 데서나 다 더축하고 축산 영수가 혹시 오염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환경부는 임진강과 한강 등 북한에서 흘러오는 하천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저희가 일본 방사능 문제를 취재해서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올림픽 선수촌에 쓰이는 후쿠시마산 목재 이야기입니다. 뭐 일본은 검사를 다 마친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저희 취재진이 후쿠시마 현지에 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 건설 현장입니다. 빌리지 플라자라는 목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선수들이 모이는 휴식 공간입니다. 이 건물의 일부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쓰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공사 현장 내부를 취재진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후쿠시마산 목재를 빌리지 플라자에 정확히 어느 곳에 시공하는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 임야청은 나무의 껍질 그리고 겉부분을 깎아냈기 때문에 방사능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과연 믿어도 될지 목재를 공급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출하를 앞둔 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삼나무입니다. 업체를 설득해서 방사능 측정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나무가 측정기 사이를 빠르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치는 100cps. 나무에서 1초에 방사선 100개 이상이 나오면 그 나무는 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준치 초과는 거의 없다고 강조합니다. 100cps대 마르타를 測った時に この工場さんでは 何十何万本のうちの5本 사실상 100% 통과입니다. 하지만 이런 측정 방식은 목재가 지나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한다면 측정할 수 있는 한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일정량이 있어도 측정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런 장비는 후쿠시마의 대형 목재 업체 두 곳에만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휴대용 측정기를 목재에 갖다 대는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를 표면에 바짝 대면 방사선량 값이 올라가고 반대로 멀리 대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목재 업체 자율 검사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나무 껍질을 벗겨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나무의 껍질뿐만이 아니라 이 가장 속부분까지 이 방사성 물질이죠. 세슘이 얼마나 농축돼 있는지 매년 검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터만 봐도요. 이 가장 안쪽 부분에도 나무 1kg당 300베크렐
이상이 검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나무에서 가장 깊숙한 부분인 심재, 귀환 곤란 지역과 근처 숲의 목재시료 9개에서 최저 800, 최고 4200 베크렐이 검출됐습니다. 농도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흙 속의 세슘이 뿌리를 통해서 쌓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엔 건축용 목재의 세슘 기준치가 없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를 겪은 러시아는 1kg당 400 베크렐, 우리나라는 300 베크렐입니다. 정밀 분석을 통해서 지난해 기준치를 초과한 3건을 수입 불허했습니다. 인체에 대한 영향과는 별개로 후쿠시마 목재는 정부의 기준도 없이 업계 자율 검사만 거쳐서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한 일본 전역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오늘 서울 서대문역과 서울역 사이 도로 지나려던 분들은 종일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길 아래 상수도관에 문제가 생겨 도로가 물에 잠겨버렸는데요. 출근 시간대 8차선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고 지금도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 시간대 차량으로 북적여야 할 도심 한복판 도로가 누런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도심으로 들고 나는 차들이 뒤엉키고 막히면서 일대 교통이 혼잡을 빚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서울 중구 경찰청 앞 사거리의 지하 상수도관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이 지역을 지나가는 600mm하고 700mm관을 연결하는 연결관이 있는데 그 연결관에 차량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연결관에서 약간 이격이 생겨 가지고 물이 새는 거로 이렇게 해요. 매설된 지 37년 된 상수도관이 누적된 차량의 하중과 충격으로 연결 부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문제의 상수도관을 차단하고 다른 관으로 수돗물을 우회 공급하면서 급수 차질은 없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 서대문역 사거리부터 의주로 사거리까지 약 400m가 넘는 구간이 전면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대문에서 중간에 버스 내리라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회사 늦었어요. 신호 바꿔달라고 계속 화내시고 그랬어요. 난 12시쯤 편도 4차로 구간 통행이 재개됐지만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퇴근 시간대까지 교통난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자정까지 복구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오늘 고속도로에서 난데없이 말 3마리가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말들은 도로로 뛰어들지는 않고 갓길에서 줄지어 달렸고 별다른 피해 없이 포획됐는데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을 따라 말 3마리가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마치 경기장 누비듯 고속도로를 달리는 말들 뒤쪽으로 속도를 늦춘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집니다. 야, 우리가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언니, 저거 뭐야? 진짜 황당하다. 저 뭐야, 진짜? 쟤네 방향 알고 가나 봐. 오늘 오후 4시 반쯤 평택 화성고속도로 북평택 요금소 근처에서 말 3마리가 도로를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말들은 2km 넘게 고속도로를 휘젓고 다니다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놀란 시민들의 목격담도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근데 이제 뛰는 말들은 3차선까지는 안 들어오고 갓길을 이렇게 두 마리가 나란히 해서 고속도로를 나와서도 도로를 활보한 말들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도로공사와 경찰에 포획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행히 사고나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말들은 고속도로 인근 마사에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무사히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SBS 제이원입니다. 태풍 링링이 지나간 지 2주 만에 17호 태풍 타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영남권을 강타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람도 강하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 오전부터 월요일 새벽까지가 태풍의 최대 고비입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17호 태풍 타파입니다. 시속 100km의 강풍을 동반한 중급 태풍이고 반경도 무려 330km나 됩니다. 모레인 일요일 새벽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바다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고 일요일 오후 3시쯤 태풍이 제주도에 가장 근접합니다. 일요일 밤 10시쯤에는 부산 앞바다를 지나가는데 세력이 전혀 줄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강풍 반경이 300km 이상으로 남해안과 동해안에는 최고 시속 160km의 강한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경로는 2016년 영남권을 강타한 태풍 차바와 매우 비슷한데 당시 부산에서는 높은 파도에 도로가 잠기고 건물 주차장까지 바닷물이 밀려들었습니다. 태풍이 통과하는 시기가 먼지 시간이 많이 겹치죠. 해안가 저지대에 월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태풍 차바 때 울산 지역은 폭우 때문에 차량 침수 피해가 크게 났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비의 양이 훨씬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 앞쪽에 발달한 비구름은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부터는 전국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한라산에 600mm, 영남 동해안에는 4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영남과 영동, 전남에 100에서 300mm, 충북과 전북, 영서 남부에도 120mm 이상의 비가 예보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드론이 주목받고 있죠. 우리 군도 몇 년에 걸쳐 해외 드론을 사들여 왔는데 이미 문제가 드러난 중국산 드론에 이어서 미국산 드론도 치명적인 해킹 우려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14년부터 21대를 도입한 중국 DJI사 드론입니다. 재작년 미 육군이 사이버 보안 취약성을 이유로 전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도 자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지금은 훈련용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자체 검증 과정에서 중국산은 물론 미국산 다른 드론에서도 치명적인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국방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당시 기무사 조사 결과 중국산 DJI 제품 보안 취약성과 별도로 미국산 A사 등 7종도 드론 전용 앱에 개인정보 유출 소프트웨어가 숨겨져 있고 특정 사이트에 강제 접속되도록 설정돼 의도적인 해킹 악용이 의심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더구나 군 관계자는 기무사가 해체되고 관련 업무가 군사 안보지원사령부로 넘어가면서 당시 지적된 문제의 드론 7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보안상 지탄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아주 신중하게 드론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군은 일단 보안 문제가 발견된 드론에 대해선 군 시설 촬영을 금지하고 인터넷 접속도 제한했다고 밝혔지만 수억 원 들여 첨단 드론 구매해놓고 뒤늦게 주요 기능 다 떼고 운전 연습용으로 쓰는 격이라 예산 낭비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룰 사건은 강원 초등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지역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 1명을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 피해 학생이 지난해 성인 2명한테 이미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각자 어떤 취재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지역사회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역사회에서 왜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고 가해자들도 가해자들인데 교육지원청이 좀 아니라는 대처 이거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다은 씨가 학교랑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 쪽 취재를 해보고 민우 씨가 지역사회 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가해자들을 한번 최대한 찾는 데까지 한번 찾아보고 그럼 난 부모를 한번 만나볼게. 자 갑시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강원도의 한 소도시였습니다. 한 집만 건너면 서로 알 만큼 작은 지역에서 10대 4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왜 벌어진 건지 CSI팀은 먼저 가해 학생 쪽부터 탐문해봤습니다. 저희가 쭉 찾고 있는 건데 여러 명이어가지고 여기 자주 오는 친구들이나 해가지고 저쪽에 이제 한 PC방에서 가해 학생의 친구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였던 거야? 입을 굳게 닫은 아이, 만 12살. 아직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지역사회 일각에선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이 SNS에 도는 등 2차 피해까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어렵게 만난 가해 학생 역시 반성 대신 피해자 탓부터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조차 외면했습니다.
교육당국의 대처는 적절했던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교육청도 학교도 취재 자체를 거부해 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가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CSI팀이 입수한 학교폭력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가해 학생 7명이 다닌 학교는 피해자 측 학교에 통보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이들을 상대로 58차례나 상담을 하고도 정작 이들 중 4명이 구속될 때까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성폭력 수사와 치료를 담당했던 해바라기 센터는 말을 아꼈고 부소장님 혹시 계신가 해서 지자체와 아동보호 전문기관도 할 만큼 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와서 방치하면 또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할 거였는데 그런 돌봄 서비스 자체를 받는 거를 엄마가 이제 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살 아이가 10수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는데도 교육당국과 지자체, 정부 어디서도 책임지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역사회 일각에선 피해자 가족 책임도 없지 않다. 또 지자체 등에선 피해 학생 엄마가 정부 지원 등을 거부했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과연 엄마가 정부 지원을 뿌리치면서까지 아이를 방치한 걸까요? 피해 학생 엄마를 만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SI팀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피해 학생이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느라 엄마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엄마는 며칠 후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낮에 일하는 직업을 구해보려 했지만 지역사회에 일자리가 많지 않아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비난이 집중됐던 돌봄 지원 거부에 대해선 안 쓴 게 아니라 비용 부담이 커 쓸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신 일정치 않은 수입에도 지인에게 소개받은 보모를 고용해 아이들을 돌봤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중 만난 엄마의 지인도 언론 보도처럼 엄마가 아이를 완전히 방치한 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엄마가 애를 밖에 못 나가게 하라고. 취재 결과 지자체가 추천한 일자리의 급여로는 이번 사례처럼 한 부모가 두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웠고 돌봄 지원도 모두 낮 시간대에 맞춰져 밤에 일하는 피해 가정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성폭력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 역시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선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에 있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가정과 지역기관, 학교 등이 할도리를 다했다며 남겨둔 사각지대가 더해지고 겹쳐지면서 피해 아동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방치 상태에 놓였던 겁니다. 이번 피해자에게 한정된 매우 특별하고 공교로운 경우였을까요? 그러기엔 그 사각지대가 너무나 크고 공고하다는 게 이번 취재의 결론입니다. SBS 고 강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리비아 시기 아닌 새로운 방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오늘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실무 협상 결과를 낙관한다고도 했는데 실제 협상이 순탄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북한 외무성 김명길 대사가 자신을 북미 실무 협상 수석 대표로 소개하며 낸 담화입니다. 김 대표는 우선 트럼프 미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리비아식 모델은 선 핵폐기, 후 보상 방식으로 북한은 이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어 새로운 방법이란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푸는 게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들은 하노이 회담 때 내놓았던 단계적 접근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최종 단계가 무엇인지 큰 그림부터 그려야 한다는 미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실무협상 결과를 낙관하고 싶다는 말도 했는데 강경파 볼턴 해임에 이어 새로운 셈법에 관련한 언급까지 나오자 우호적인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새로운 셈법이라는 용어를 써주니까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거죠.
엄밀히 보면 지금 상황이 쫓기고 있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고. 한미는 사전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방미 중인 이도훈 한반도 본부장은 내일 비건 대북 특별 대표를 만나 비핵화 상응 조치로 거론되는 체제 안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에 나서자고 제안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우리 시간 오는 25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구상과 각오를 밝힐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SBS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내놓을 새로운 제안으로 비무장지대, 즉 DMZ에 매설된 지뢰의 남북 공동 제거 작업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 구상을 구체적으로 본격화해 남북의 지뢰 200만 발을 함께 제거하자는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청와대가 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남북 경협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DMZ 공동 지뢰 제거를 남북관계를 풀어갈 새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지금 남북관계 막혀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수용 가능하고 자신들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안이 바로 이 지뢰 제거가 되겠죠. 다만 북한과 사전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DMZ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는 만큼 미국의 판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 하루 전에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뒤 가장 낮은 40%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여권은 겉으론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반응이고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의원들이 삭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한국 갤럽은 정기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 대선 득표율 41.1%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3%를 기록했는데 부정평가 이유는 역시 인사 문제였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정 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결단력이라며 확신이 있다면 무소의 뿔처럼 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당 안팎 우려에 흔들리지 말자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연일 총선 승리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당에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에 올인했는데 깎고 또 깎는 릴레이 삭발뿐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약자들 투쟁 방식을 흉내냈다. 또 내년 총선 공천을 노린 줄석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지만 오늘까지 전현직 의원 10여 명이 삭발을 이어갔습니다. 조국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합니다. 당내에선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는 삭발투쟁 대신 국회에서 정책투쟁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조국 장관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선택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진영론과 강대강 대치만 이어온 정치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국내 한 고급 식당과 해외여행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 등을 동원해 외국인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WTO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의 양자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에 개시하도록 돼 있으며 두 달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WTO에 요구할 예정입니다.